자, 오늘 다뤄볼 이슈는 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두 회사가 지금 합병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 이 합병을 위해서는 여러 나라의 승인과 동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또 긍정적으로 좀 들려온 소식이 앞서서 들으셨겠지만 영국 쪽에서 이제 거의 승인을 해줬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이 상황부터, 팩트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이제 독자 노선에 대한 이제 우려들을 네.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좀 소멸을 시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악재가 좀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됐다라는 상황이 이제 나타났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뭐 아시아나 IDT라던가, 그 다음에 아시아나 항공, 그 다음에 LCC, 저가항공 쪽으로의 수급 유입이 되게 크게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영국 경쟁 당국이 거의 뭐 대부분 이제 거의 승인을 거의 사실상 승인이라고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이는 모습이고 이러다 보니까 관련된 주가들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합병이 되고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순탄치 못한 과정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영국 쪽에서 태클이 좀 들어오면서 이거에 대한 뭐 독점으로 이제 그 항공 노선에 대한 부분을 차지를 하게 되면 과연 대한항공 쪽과 아시아나 쪽에서 이제 그 항공료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너네가 독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태클로 좀 많이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1차 서류 심사에서 영국 쪽에서 이제 승인을 해줌에 따라서 이러한 악재들이 사실상은 이제 없어지고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해외 글로벌 이제 글로벌 이제 항공사 쪽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순탄한 길을 갈 수 있지 않나라는 호재가 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뭐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승인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좀 통과가 되지 않을까,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두 회사의 합병이 거의 구분응선을 넘은 게 아닌가라는 시장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슈 때문에 역시 저희는 항공주들, 항공 테마를 살펴봐야 될까요? 어떤 테마를 오늘 가장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항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쪽에 이제 종목들도 뭐 있을 거고 테마 쪽들도 네. 있을 텐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보셔야 될 부분은 당연히 항공주입니다. 네. 네, 물론 아시아나 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 IDT라든가 그다음에 뭐 저가 항공주들 뭐 가장 뭐 좀 가볍게 좀 이제 일단 주식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벼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수익률을 빠르게 좀 올릴 수는 있지만 꾸준하게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대한항공 쪽을 보셔야지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일단 뭐 항공주 그 다음에 뭐 따라오는 것들이 뭐 화장품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설주들도 이제 항공에 대한 건설주들도 이제 또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런 쪽들을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항공 관련 테마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뭐 항공 관련 테마들 중에서 일단 대한항공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더디긴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좀 더디긴 하지만 좀 의심할 여력은 좀 없다라고 네.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상하이 봉쇄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리오프닝에 대해서 조금은 잠재적인 악재들이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대한항공의 경우 2019년도 그러니까 여행객들에 대한 수요가 좀 정말 이제 끝없이 높은 곳을 지금 치솟을 때에 대비해서 자, 올해 약 15% 정도밖에 여행객에 대한 수요를 회복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제 늘어가는 그러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해소가 되면서 내년도에는 약 70% 정도, 19년도 대비 약 70% 정도를 회복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그 100% 지점을 좀 넘어서지 않을까 라는 것들이 좀 좋은 방향으로 매출에 대한 좋은 방향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외에도 어떤 종목들을 또 봐야 될까요? 네. 이 다음에는 이제 대한항공과 또 연계에 있는 이제 하나투어입니다. 네. 하나투어를 좀 이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요. 일단 문제는 좀 속도적인 부분에서의 좀 문제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기대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항공 수요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보다는 조금은 더디기는 하지만 일단 그리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같이 또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이 또 해외여행에 조금은 차질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에 대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되는 한편에 일단 항공 운행에 대한 네트워크 재건에 따른 상당한 좀 시간이 또 소요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뭐 방송되고 있는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투어에서 진행하는 그런 패키지 여행 상품들 그리고 여행에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 하나투어가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항공사들과의 관련 시너지가 큰 폭으로 좀 개선되고 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어쨌든 항공주들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서 어쨌든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타고 뭐 출장도 가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게 되니까 당연히 여행 관련, 리오프닝 관련 종목과도 뭔가 연이어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셨고요. 이외에도 또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어떤 테마를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중에 하나는 이제 금호건설인데요. 오늘 장중에 약 한 20% 정도까지 또 상승이 나타나 주면서 또 큰 폭의 상승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금호건설에서 주관하는 특히나 이제 항공사. 자,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항공에 대한 건설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 사우디의 이제 빈살만 쪽에서 이제 사우디의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항공 건설을 하겠다라는 이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장중에서 한 20% 가까이 또 치솟은 그런 이제 영향력이 또 이제 나타났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빈살만 쪽에서 이제 사우디 쪽을 이제 관광에 대한 부분을 좀 수혜를 계속해서 이제 넓혀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관광객에 대한 부분을 크게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이제 예산하고 있는 예상안 자체가 1,300조에 육박하는 규모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뉴스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좀 큰 항공사들을 좀 많이 이제 얘네들이 수주를 해서 건설에 대한 이력들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우디 쪽에 같은 수혜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오늘 금호건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어쨌든 사우디 쪽에서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이 네옴 시티를 건설하면서 거기에 공항을 지을 건데 거기에 엄청난 규모의 세계 최대의 공항을 짓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 네, 공항을 지을 수 있는 건설사 중에 금호건설을 저희가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가격 전략이랑 좀 흐름을 좀 볼게요. 그럼 관련된 종목들에. 네. 일단은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약 한 7,000원 중반에서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 8,500원 정도 구간에 자리를 이제 뚫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네. 다만 지금 다시 이제 그 고점 이후에 지금 다시 차익에 대한 매물들이 좀 났으니까 7,000원에 대한 부분을 좀 손절가로 좀 잡고 진행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에 대한 부분은 얼추 한 만 원 정도, 그러니까 9,900원 정도까지는 잡고 보셔도 충분히 이제 크게 가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공사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 영국 쪽에서의 거의 9분능선을 넘은 합병 승인이 나왔습니다. 거의 사실상 시장에서는 합병이 거의 다 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항공주만은 지켜볼 게 아니라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나 업종을 보자라는 의견으로 뭐 여행주나 아니면 건설 쪽, 공항을 건설하고 짓는 그런 건설사들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오늘 최선호주로 금호건설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의 고리, 아이디어의 투자의 고리를 한번 쭉 이어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벗어 내리고는 주식대가 한규성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